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네. 여러분 건강한 하루, 오늘도 파이팅 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저희들도 오늘도 유익한 내용, 그리고 파이팅 할 수 있는 내용, 우리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오늘 금요일 날, 8월 26일 금요일에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의 주제는 감사원입니다. 자, 저희가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운영체제의 근간,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독재 정권에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력의 추구다, 정치보복의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이라고 저희들이 이 오늘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재위원장,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리 뉴스, 코멘트리 뉴스에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또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언론 더 탐사가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왜 그랬는지. 전에 열린공감TV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얘기 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봉사에 공개와 비공개가 있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진짜 자기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인데 비공개를 해놓고 또 그게 공개가 돼.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비공개의 봉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그 비공개 여사가 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감사원 얘기를 하죠.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는 감사원 권력의 주구가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권 초에 이례적인 고강도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3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 비서실에서 감찰을 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뽑질 말지, 처음에 제대로 뽑지. 예? 왜 그런가?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다 늦었는데 이미 미국한테 뭐 WTO 제소를 검토한다 그래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그래요? 체면 치레만 하는 건가요? 자, 박상명의 뉴스 클래스에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다음에 금요일에 인기 코너죠. 한 주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분석하고 해설하는 김봉신 대표가 나와서 김봉신의 여론징검 승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BS 조사를 오늘 이제 갤럽 조사가 10시에 나오는데요. 갤럽 조사는 좀 더 주간 조사니까 좀 더 정확한데요. NBS는 면접 조사인데요. 이제 항목이 이제 다른 거죠. NBS 조사는 항목을 주고 거기서 선택하라. 근데 갤럽 조사는 항목을 안 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갤럽 조사가 근사치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MBS 조사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저희들이 국정운영평가, 정당 지지도, MBS 조사는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지지도가 갤럽보다 항상 좀 몇 퍼센트 높았는데요. 정당 지지도도 이제 국정 비전 및 가치평가,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 해서 그렇지 않다가 무려 72%나 나왔습니다. 경제 가장 문제죠. 김봉신 대표의 해설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 60%.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공정과 상식의 가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얘기한 거죠.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실현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 60%. 자, 이 여론조사는 나온 겁니다. 이거 갖고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부에서는요. 우리 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상... 우리가 굽세어라 금순화상 우리 이제 국민권익위원장한테 저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상 주려고 국민권익위원장 우리가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상 세 분인데 참 한 사람은 좀 약간 근사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잼 유튜버상 원희룡. 유튜버에 100만이 들어갔었는데 만으로 뚝 떨어졌대요. 왜 그런가요?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버의 독자수라든가 조회수는 바로 공감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원희룡 뚝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예언가가 생겼습니다. 예언가. 여권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상을 이준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봉사 대상을 우리가 김건희에게 뉴스 코멘터리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멘터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죠. 코멘터리 뉴스. 코멘터리 뉴스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들하고 장차관들, 총리를 포함해서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진성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 서열의 현재 1위는 김건희다. 2위는 한동훈이다. 3위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재산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72.3%, 거의 다죠. 5억만 윤석열 대통령 현금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건지 아십니까? 김건희 겁니다. 거기에 또 양평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양평 있죠. 양평군의 토지가 12곳이에요. 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가 18억이라고 했는데요. 야, 이거 18억입니까? 여러분? 18억이면 웬만한 강북 정도의 아파트 수준? 18억이라고 신고했어요.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금이 49억이나 있대요. 아, 뭐 이렇게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49억. 아, 주식이라도 투자하지. 주식 전문가 아닌가요? 자, 요거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에서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1박 2일 오늘까지 하는 모양인데요. 아, 이 대통령이 정당에 자기 소속당의 연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나요? 전두환 때 있었나요? 박정희 때 있었나요? 그 이후에는 저희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 이래가 있었는지. 이거 이준석이 얘기한 절대자 맞는 거 아니에요? 종속적 대통령 종속당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정치학 용어에서요.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연사로 강사로 나온 이지성 작가라고 누구누구의 남편이죠. 미인 사인방을 얘기했어요. 아, 참 나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아름다운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게 아름다운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네?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으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하게 돼요?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는 집권당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까? 한심한 얘기, 한심한 얘기. 예. 여성을 또 그렇게 아름다운 거로만 쳐다본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이쪽 그룹은 말이죠. 뭐 하면 할수록 문제가 돼. 인식 자체가 과거형, 퇴행형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요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오늘 박상무의 뉴스 클래스 김봉신의 여론진검 선고 그리고 상을 드립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유튜브 언론이죠. 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열린공감TV라고 해서 이 김건희와 줄리 이 문제로 해서 보도를 상당히 했었죠.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이 줄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서는 왜 압수수색을 했냐. 경찰의 그 관련자들이 계속 나와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줄리 제보를 찾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에 다 나왔는데요. 이 유튜브 언론인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얘기하는 건 방송에서 다 얘기했고 그 제보자들도 출연해서 얘기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에 가서 다 진술했다. 하여튼 그 제보자 찾기, 줄리를 찾아라. 이 문제가 어제 경찰 압수수색의 핵심이었습니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조금씩 밝혀지겠죠. 또 재판이 이루어지면 더 정확하게 그 제보자들이 재판에 출석할 거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결국 이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7시간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에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한다. 경찰이 알아서 한 것인지 시킨 것인지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하여튼 경찰이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경찰 아저씨들, 예? 행안부의 경찰국 통제를 받으시는 건가요? 벌써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없이, 아 이건 검찰인가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그죠? 경력 의혹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셨나요? 각종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제보자를 찾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고 하는 이러한 증언을 한 제보자를 더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언론이 김건희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위축되겠죠. 잘 보도를 못할 거예요. 이 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보도할 수 없는 성. 이거 언론 자유에 대한 명확한 탄압이죠. 언론 자유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관련 부정적 보도하는 언론을 위협한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과연? 네? 국민들 여론은 완전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찬양일색이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렇게 할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세상에 봉사하는데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봉사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정말 봉사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타인을 위하는 마음, 특히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반성하는 의미로 자기를 성찰하는 의미로,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봉사 아닌가요? 그래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움으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건희 씨 비공개로 봉사했다고 언론 제목이 이렇게 떠요. 아니 봉사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비공개 일정이었대요. 네? 또 어제 수원 생원역 그 안타까운 분들 돌아가신 빈소에 찾아갔어요. 근데 수원시청 관계자가 그래요. 오, 깜짝 놀랐다. 대통령 부인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 아무도 몰랐었다. 이것도 비공개랍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게 거기서 조문하는 장면, 들어가는 장면 다 사진으로 떴어요. 이게 비공개인가요? 이게 공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를 노리는 김건희의 비공개 일정이다. 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거 참, 네. 참 헛웃음만 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우리 박상명 박사하고 더 깊숙하게 들어보겠습니다만 대통령 권력의 축으로 전락한 감사원. 이거 어찌할 꼬, 어찌할 꼬입니다, 진짜. 예? 최재해 원장 그런 말을 했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아니, 그러면 장차관을 하든지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지 감사원장 왜 맡았어요? 네? 자, 이들이 한 감사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공수처 감사한대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 침수 예방 사업을 감사한대요. 문재인 정부 신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사한대요. 더더욱 놀란 거는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백신 지원 마스크 수급에 대한 감사를 한대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KBS 방통위 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합니다. 지각했다고요. 감사한대요. 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예, 지원 잘하세요. 여러 군데서 다 지원하십시오. 과연 지원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일까요? 제가 보기엔 악 영향만 미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커뮤니티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